군사 전문 양락규 기자. 예.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다시 돌아오듯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. 맞아요. 오늘 주인공인 사회복무요원이 딱 그 경우입니다. 밤마다 달리는 요원 말씀해 주시죠. 지하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2살 김 씨 이야기인데요.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한 달 월급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워낙 역장을 찾아가요.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겠냐. 역장은 호의적으로 그러라고 승낙을 하죠.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다니는데 마땅한 게 없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. 바로 불법 자가용 택시. 그렇죠. 예, 이 첫날 지하철역 근처에서 영업을 했는데 취객을 태우고서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말도 뭐 잘 통하고 잘 받아줘요. 또 기분이 좋다 보니까 승객이 이렇게 팁도 주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만취된 승객을 어깨동무 부추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김 씨가 차에서 내려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내 차에다 태워라 라고 해서 태우죠. 다음 날 근무를 하러 갔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너 자가용 불법 택시를 하냐. 그러면 내가 매일 취객을 연결해 줄 테니까 수익의 얼마를 나한테 줘라 라고 하죠. 알았다고 해서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시너지 효과인 것처럼 갑자기 수익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. 일주일에 80만 원 이상을 벌게 됩니다. 일주일에? 예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칩니다. 그날도 여지없이 지하철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.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그 동료 사회복무요원이 만취된 승객을 업고 올라와요. 승객을 눕혀놓고 무슨 돈까지 데려다 줘라 라고 해요. 근데 김 씨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근처란 말이에요. 아, 내려다 주고 나는 퇴근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손님이 엎어져 누워있다 갑자기 우웩하면서 많은 오물을 뱉어버려요. 김 씨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골목길로 이제 차를 대죠. 그 뒷문을 열었는데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승객을 세울 생각을 못하고 일단 바지에 있는 지갑을 빼서 조수석에다 집어던져놔요. 그리고 다리를 잡아당기죠. 근데 만취된 손님이 너무 무겁잖아요. 힘을 줘서 확 내렸는데 그만 이 승객의 머리가 아스팔트 정면에 부딪혀버려요.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, 이게. 겁이 난 거죠. 근데 김 씨는 차를 몰고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.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뒷자리 시트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. 근데 야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다가 아, 아까 조수석에다 지갑 던져놨지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열어보는데 그 지갑 안에 아버지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. 그 아버지라고? 그 승객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죠. 영화에서나 불법한. 그래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래서 다시 그 승객을 버린 자리를 가는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.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벌써 과다출혈에다가 뇌진탕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경찰은 이제 조사에 들어가요. 지하철 CCTV를 찾아보니까 김 씨가 차를 태웠다는 그 정황이 나와요. 그래서 김 씨를 추궁을 하죠. 그래서 결국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영업 택시 한 혐의랑 그 상해치사 혐의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. 와,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.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어떻게 아버지를 못 알아보죠? 그러니까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 동료가 그냥 태웠는데 아버지가 엎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.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잠바가 이제 뒤집어지고 뒤죽박죽이 됐나 봐요. 보지도 않고 그냥 다리를 잡아 당긴 거죠. 뭐 아들이 일하는 근처에서 약주를 드셨으니까 처음부터 아들한테 좀 나 좀 데려다 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요?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들이 불법 영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친구한테 돈을 못 빌리고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많이 먹었나 보네요. 아버지가 지금 한 4개월째 중태시거든요. 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그러니까요. 아니 애초에 그 아들이 불법 택시를 시작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흉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불법인 일을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요? 이 친구가 일했던 지하철역이 종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객이 승강장에서 못 내리고 그냥 종점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았나 봐요. 이 친구 집에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 잘 됐을 때 몰았던 세단이 있었나 봐요.
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. 아유, 진짜 참 진짜 이거는... 너무 안타깝고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. 그렇죠? 네. 그 아들도 참 얼마나 혼자 자책하면서 지금 맞아요. 재판을 기다리고 있겠어요.